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 대통령 문재인의 국정 지지도를 까받쳤던 부문은 대북 관계였습니다. 그간 주요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지지자들은 문재인이 잘하는 국정 분야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북 관계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어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평가는 어디까지나 문재인 지지층에게서 주로 나타난 것이고, 문재인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야권층에선 현 정권의 대북 정책을 북의 기만 전술에 끌려가 결과적으로 우리의 안보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행위라며 비판해왔습니다. 문재인은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 각종 대북 관계에서 정치적 퍼포먼스로 자신의 국정 지지도를 유지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긴장은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태로 지속되고 있지만, 문재인의 대북 정책은 그것이 모래로 쌓아올린 성이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모래로 쌓아올려진 문 정권의 안보 성이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국내 정치적으로 치적으로 앞세워왔던 남북 간 각종 한라인이 폐쇄되고 국민 세금이 투입된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대낮에 폭파되고, 뒤로 물러나 있던 남북 접경 지역 내의 북한 무력이 다시 재배치되는 상황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서해 접경지대 해안포 개방과 포사격 훈련 재개도 예고한 상태여서, 이렇게 되면 한반도 안보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군사적 긴장 상태로 빠져들 것이 우려됩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 지지도를 떠받치고 있던 주요 기둥 중 하나인 문재인표 대북 정책이 문 정권 임기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파탄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뒷받침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데일리안이 RN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6월 셋째 주 조사에서 대통령 문재인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11주 만에 40%선을 돌파해 41.4%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가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직전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추가로 발표될 여론조사에선 문재인의 대북정책과 안보 불안 상황에 대한 국민 불만이 조사에 더욱 높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써 문재인은 한때 자신의 국정 지지도를 떠받치는 일종의 보물단지나 마찬가지였던 대북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지지도가 하락할 위기에 딜레마 상황에 몰렸습니다. 최근 북한 정권의 잇단 대남 도발 조치에 강경 대책으로 맞설 경우 안보 불안을 우려하는 국민들 심리로 인해 지지층 이탈이 예상되고, 반대로 지금까지처럼 대북 유화 자세를 고집할 경우 북한의 대남 도발은 더욱 강경해질 것이고, 이로 인해 조성되는 안보 불안에 국민 이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17일 북한이 백두혈통이라고 떠받들고 있는 김여정의 담화를 겨냥해 무리하고 몰상식하다며 사리 분별 못하는 언행을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례적인 강경 메시지를 내보낸 것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이 2년여 만에 파산 상태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첫 공식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문 정권이 자신들의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으로 인해 고민에 빠져 있음을 보여준 뚜렷한 사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권은 대북 정책이 파탄 위기에 처하고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변되는 문 정권의 경제 정책 역시 사실상 좌취를 감춘 상태고, 코로나19 방역 후에는 집권기간 이렇다 할 업적이 없는 정권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위기 상황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 지금부터이며, 지금까지 북한이 벌인 소위 대적 조치들은 그들의 경고대로 앞으로 계속해 이어질 각종 도발의 전 단계에 불과하다는 위험성 외에도 이로 인해 좌파 진영 내부의 분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일 발표된 데일리안 RN서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문 정권 핵심 지지층인 진보층에서도 58.0%가 문 정권의 기존 대북 정책에 대한 전환을 요구했고, 지금까지의 정책에 찬성한 비율은 이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습니다. 문 정권 핵심 지지층의 핵심 정책에 대한 분열이 나타난 것입니다. 문 정권 지지의 핵심 연령층인 40대에서도 대북 정책 전환 요구가 42.4%, 그 반대가 40.5%로 팽팽한 분열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핵심 지지층의 분열은 국정 지지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재인과 문정권에겐 위기가 초래된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대통령 문재인이 야권의 강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북 정책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데서 비롯된 것이란 점에서 그 핵심 책임은 대통령 문재인과 현 정권 핵심 지도부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 정권의 위태로운 대북 정책의 현 주소와 한때 그들의 파트너였던 북한 정권의 본색으로 인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